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전날 발언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주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S&P 지수는 1.13% 오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95%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형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오늘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QD OLED TV 관련된 그 판매를 이제 해외 쪽에서 시작했다고 밝혀집니다. 55인치와 65인치 출시인데요. 연내 북미와 유럽 지역에 우선 출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소니가 올해 6월에 QD OLED TV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보다 두 달 먼저 판매되는 걸로 봅니다. 가격도 약 $1,00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D OLED 패널을 탑재한 TV 출하량은 올해 50만 대 그리고 내년에 1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니터 제품과의 혼용 생산 그리고 아직 낮은 생산 수율을 고려하면 올해 50만 대 이상의 패널은 출하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 2016년도에 OLED TV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시절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 총 판매 대수가 70만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삼성에서 내는 50만 대 이상의 패널은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QD OLED 관련된 TV는 기존 TV 라인업과 그다음에 LG전자 등의 OLED TV 제품보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OLED TV 대비 밝고 빛 반사가 적고 수명 저하에 따른 빛 번짐 현상인 번인 현상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1분기까지는 덕산 네오룩스가 뭐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18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갤럭시 S22 신제품 효과가 발생은 하겠지만 최근에 GOS 관련된 우려가 갤럭시 22 울트라 관련된 부분도 있으면서 다소 조금은 주춤한 상태이고요. 아이폰의 전통적인 비수기 진입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라인 가동률이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지난기 하반기부터 중국 패널 고객사들의 수요도 다소 둔화세기 때문에 1분기가 다소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에 빠지는 그런 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1분기를 바닥으로 인해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IT향 8.5세대 RGB OLED 신규 라인 증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력 고객사양 비발광 소재 신제품의 품질 평가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신제품 관련된 모멘텀도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2,12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590억 정도 추정이 되면서 전년 대비로도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OLED 산업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중심의 OLED TV 시장 확대와 그리고 지난해부터 태블릿과 IT, 그다음에 XR 기기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의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2024년 상반기에 출시할 첫 번째 OLED 아이패드가 11인치와 12.9인치를 시작으로 인해서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같은 경우도 OLED 패널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8.5세대 OLED 양산 설비 확보가 매우 필연적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2분기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규 설비 투자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와 소재 업종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TV 판매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덕산 네오룩스 관심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어제는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일단은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이례적입니다. 왠고하니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 일부 글로벌 IB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5월에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6월에도 50bp 금리 인상까지 점쳐지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5%포인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중립금리 이상의 그 금리가 될 거다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추가 3-4회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약 3%대 미국 금리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점쳐진다면 결국은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다소 빠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견인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나이키 이런 종목들
기업들이 기술주 중심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실적 중심의 베이스를 가진 대형주들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주가 빠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매도를 했던 포지션들이 결국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쇼스 퀴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AM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밈 주식들이 30-40%씩 급등을 하면서 기술적인 어떤 수급적인 쇼스 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들도 우리가 점쳐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면 10년물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올랐고 2년물 금리도 올랐는데요. 어제 상승폭은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보다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베어마켓 랠리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4,600포인트 정도에 대한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나중에 결국 이제 저항선을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는 역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는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다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실적으로 인해서 차별화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따라가기보다는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